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부관이 뭘 의미하느냐? 부관. 부는 덧붙인다 또는 부가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고요. 관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관이에요. 부관. 부가한다라고 할 때 부자 쓰죠. 부가한다.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약관인데, 자, 여기는, 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책을 보잖아요. 그 책을 보면, 설명도 들리고, 책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내용을 해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머릿속에 저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을 뿐이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부관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덧붙이는 약관, 부과하는 약관이란 뜻이에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니까 갖다 덧붙이는 게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해 있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서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든 효력이 소멸하든. 자, 이렇게 해서 효력 그냥 발생시키면 되는데, 모든 법률행위를 하자마자 효력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편의점 가서 물건 삽니다. 물건 사면 사자마자 돈 주고 나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죠. 근데 임대차 계약 한번 해볼까요? 임대차 계약 가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입주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하는데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입주한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오늘부터가 아니고 입주한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오늘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다음 달 1일 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의 효력은 오늘 했지만 계약 성립은 오늘 했지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야 되죠? 3월 1일부터 발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써놔야 될거 아니냐고. 그걸 안 써놓으면 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1일부터 입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별도로 표기해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덧붙여서 써놓습니다. 이걸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거야. 지금 말고 언제요? 나중에. 법률행위는 오늘 했지만 오늘 발생시키자가 말고 나중에 발생시키자. 이해하셨죠? 그 나중에가 어떤 사실을 정해서 나중에를 정하는데 그 나중에 도래가 확실하면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3월 1일부터 입주하겠습니다. 3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하죠. 그러니까 3월 1일이 기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한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조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거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거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관이 붙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다는 얘기죠. 성립한 법률행위에 붙여서 지금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나중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도래됐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는 조건과 기한이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담은 총칙에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 뒤에 가면 채권법에 나오고 총칙에는 두 가지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붙인 경우에 이건 뭘로 한다?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률행위에 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기한도 모든 법률행위에 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기한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자, 보통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는 기한도 붙이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어음 수표 행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뭐 조건부터 보시자고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을, 여기는 조건은 붙일 수 없어요, 원래가. 조건은 붙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기한으로서 지급기일이 있죠?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어음 발행하면서 7월 1일 날 주겠습니다. 그럼 7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이고 이건 붙일 수 있습니다. 기한 정도는 붙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은 왜 못 붙이냐? 7월 1일 날 주겠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비가 오면 주겠습니다. 7월 1일 날 비 오면 그때 지급한다고 어음 주면 그거 받을 겁니까? 여러분 받을 거예요? 7월 1일 날 비 오면 내가 이거 돈 받는구나. 7월 1일 날 비 안 오면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수표 왜 받아요? 그거 받아놨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7월 1일 날 비 안 오면 큰일 나니까 6월 날부터 기우제 지내야 될 거 아니야. 한복 입고 머리 풀어야 찍어 이래가면서 그 짓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원래 어음이나 수표에는 기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급기일인 기한은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음 수표 행위이긴 하지만 어음 보증이 있죠. 어음 보증에는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복잡한 게 어음 보증 행위는 어음 수표 행위는 맞긴 맞아요. 근데 본질은 보증 행위인 거야. 일반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어음 보증 행위는 보증 행위입니까? 어음 행위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신원 보증 행위는 신원 행위요? 보증 행위요? 신원 보증. 보증 행위잖아요. 재정 보증 행위는 재정 행위입니까? 보증 행위입니까? 보증 행위잖아요. 그렇죠? 연대 보증 행위는 연대 행위요? 보증 행위요? 보증 행위죠. 그러니까 어음 보증 행위도 어음 수표 행위이긴 하지만 본질이 뭐라고요? 보증 행위이기 때문에 어음 보증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한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단독행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런 무슨 그렇죠? 수업만 아니면 욕을 한마디 해줘야 되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때,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의 법정주의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법률효과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행위는 내가 여러분한테 단독행위 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은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조건이나 기한까지 마음대로 붙인다. 그러면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내가 너무 유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이거는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 채무 면제나 유증 또는 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증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좀 일부를 저 사람에게 줘라 라고 하는 게 유증이에요. 그 사람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유증할 수 있어요. 채무 면제. 유증 그 대신 어떻게 조건 붙일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착실하게 일한다면 내 재산 일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회사에 후생복리자금을 왕창 편성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3천만 원씩 대출해 줍니다. 회사에서 대출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들이 조퇴나 지각이나 결석 없이 1년 동안 만근하면 채무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회사 사장님이 회사 운영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왕창 편성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직원들에게 3천만 원씩 한 사람당 대출해 줘요. 그러면서 이자는 연 3%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건 붙였다고. 뭐라고? 1년 동안 조퇴, 지각, 그 다음에 결근 없이
만건하면 채무 면제해 주겠다. 채무 면제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이거 근로자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이거 붙인다고 해서 상대방이 화가 납니까? 화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되죠. 내일부터 출근 몇 시에 해야 돼요? 9시? 무슨 소리야. 6시에 집에서 나와야죠. 아니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면제 안 된다며. 퇴근은 6시 퇴근이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6시에 칼 물고 나오다가 5시 59초 찍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시간 좀 느긋하게 있다 나와야 되죠. 1년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천만 원 면제된다는데 근로자가 3천만 원 1년에 모으기가 쉽냐고. 모으려면 이제 한 달에 270만 원씩 적금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화낼 일이요? 아니요. 화낼 일이 아니죠. 이건 조건 붙여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또 단독행위는 내가 단독행위하면 여러분이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불리한 줄 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의해 줍니다. 단독행위 붙여도 좋아 라고 동의했대요. 조건 붙여도 좋다. 기한 붙여도 좋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법리상 상대방이 불리한 줄 알면서 동의해 주면 그건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법리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사례는 없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 행위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라고도 하고 신분행위라고도 합니다. 신분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서 혼인하면서 서로 간에 그랬대요.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아들 둘 날지 못 날지 모르죠.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한은요? 5년만 삽시다. 가능할까요? 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라는 상황입니까? 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굉장히 그럼 좋겠죠. 5년만 삽시다. 5년 만에 한 번씩 헤어진다. 의무적으로 저는 주장하는 거야. 혼인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런 식의.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그냥 한꺼번에 단신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애하고 법률행위 하면서 조건 기한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신 그러고 세부적인 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의 종류 한번 보시죠. 조건의 종류는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정지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나중에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였던 법률행위가 뭘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무효로 바뀐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아시겠죠? 이것도 좀 헷갈려요? 헷갈리면 지긋자로 암기하시면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발정이 나면 해소해라. 이렇게 좀 지저분한가요? 예, 네, 좋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라고 하는 건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비소급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다. 아시겠죠? 자,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하고 소급표를 정했다. 그래도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컴퓨터 사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사주겠다고 한 거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주겠다고 한 거야? 5등 안에 들어야 사주겠다고 했죠. 그럼 사주겠다는 얘기 법률행위 오늘 했죠, 오늘. 근데 언제 사줘야 돼요? 오늘 사줘야 돼? 나중에 사줘야 돼? 나중에. 그것도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죠? 그것도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럼 아들이 뭐, 그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아니면 안 사줘도 돼요? 반드시 사줘야 되죠? 근데 엄마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로? 5등 안에 들면 너 좋지? 엄마 좋니? 그러죠? 그리고 안 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납할게. 이게 뭐죠?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야. 일단 사주고 5등 안에 안 들면 돌려주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요때는 당사자가 가슴속에 기대와 희망을 갖죠. 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노트북이 생긴다. 기대 희망이 있죠. 또 해제 조건부로 했으면 내가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기대 희망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호해야 되겠죠. 이 기대권 희망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현존하는 권리로 봐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 나중에 실현이 되잖아요. 하지만 기대 희망은 지금 뛰는 거죠, 가슴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권리라고 봐서 이것도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148조하고 우리 민법 제149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 책 안 보시고 여기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책 훑어드리니까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뭐 준다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준대. 아들놈 가슴 뛰어요, 안 뛰어? 가슴 뛰죠?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내 힘으로 아파트 장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걔가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내가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아파트가 하나가 생긴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케이, 최고! 막 그래서 엄지척 막 날리는데 그걸 누가 봤어? 누나가 봤네. 시집간 누나가. 그럼 시집간 누나가 집에 와, 안 와? 왜 오는지 알죠? 왜 오는 거죠? 뺏어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어차피 누나가 왔다는 얘기는 뺏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5등 안에 들기 전에 어머니한테 사바사바 해갖고, 사바사바? 이거 아니지. 그렇죠? 속삭속삭 해가지고 뺏어갈 거라고. 그렇죠? 뺏어갈까 봐 아들이 에이, 자 어차피 뺏길 거 그러고 공부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5등 안에 들고 보니까 누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이게 조건부 권리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은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누나 줘버렸대요. 그 사이에 누나가 집으로 찾아올 때는 왜 오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혼자 와, 매형 데리고 와. 매형 데리고 오죠. 와서 어머니 점심 사드리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들이 공부 안 해. 어차피 뺏길 거니까. 공부 안 하면 어머니가 물어보죠. 너 왜 공부 안 하냐?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아들이 어차피 누나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알고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아들이 거기다가 예, 요구를 하나 합니다. 그럼 뭐 해줘? 가등기 해줘. 처분금지 가 처분해줘.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9조에 나와요. 148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는 5등 안에 들면 소유권 취득하는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조금 아까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머니한테 뭐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해줘. 그래서 아들이 가등기 받았다는 거죠. 받은 게 다 받고 난 다음에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었다. 그리고 등기부 보니까 아니나 달러 누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다. 그래도 먼저 가등기 받았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버리면 누나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제148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즉 요 구간 중하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149조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귀종의 의거,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처분, 상속, 담보, 그 다음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들, 큰 아들이 저는 둘인데 큰 녀석이 이제 태블릿 PC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운전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이동할 때 작은 녀석이 태블릿 PC 사달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도 몇 등 안에 들면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받기 전이죠. 받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은 녀석이 제 형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5등 안에 들면 뭐 사준대. 지금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기대권, 희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형한테 형 그거 나 한 번만 쓰게 해줘. 그랬더니 형이 싫어. 그랬더니 나도 태블릿 PC 받으면 형 쓰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지금 30분 쓰면 나중에 2시간 쓰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2시간은 그렇고 1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지금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거죠 지금. 그 나중에 태블릿 PC 내가 받게 되면 2시간 또는 1시간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제150조에 보면은 자꾸 불안해서 책 보지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제가 책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어디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민법 제150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도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도 있겠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볼 자도 있지만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는 조건이 빨리 성취되길 바라겠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조건이 성취되는 걸 영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바심에 반칙을 쓰게 돼 있다고. 그 반칙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의 칙을 위반한다 또는 신의 성실에 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는 신의 칙에 위반해서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성취시켜버리겠죠. 성취시켜버릴 테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신의 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해버릴 겁니다. 이건 뭐야?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상대방은 이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너 반칙 썼으니까 조건에 불성취를 주장해 버릴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는 조건에 뭐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는 반칙을 써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테고 그럼 상대방은 조건에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예를 들면요.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나더니 우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애들이요.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영어 공부 좀 해서 토익 900점을 맞으면 아빠가 차 사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차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랬더니 차. 그랬더니 아들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Car or T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Of course car. 그렇죠? 차 사준대. 이거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래요. 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열공하는 것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뭐 하는 거죠? 작전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작전이냐면 지네 반에 지네 같은 과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를 네 명을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걔들한테 야 우리들 작전을 짜자. 컨닝 연습하는 거예요. 컨닝 연습해서 자 같이 시험을 접수를 해.
그래서 같은 교실에 시험이 들어가면, 시험장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앞자리에 앉으면 걔네들 머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1번이면 여기 만져, 2번이면 여기 만져, 3번이면 여기 만져. 이렇게 해갖고 지네끼리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컨닝 연습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토익 신청하다가 우연히 걔네들이 앞자리에 앉고 뒤에 앉는 바람에 토익이 몇 점이 맞았대요? 950점 맞아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실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 사실 애가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작전 짜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신의치 기반에서 조건 성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50점짜리 성적을 갖고 왔다. 성적표.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쫙 찢어버리죠. 쫙 찢어버리면서 조건 성취되지 않았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950점, 900점 맞아와. 라고 해서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엔 반대를 한번 볼게요. 애가 무지무지하게 열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차 하나 얻어볼 거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토익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최근에는 모의고사 보면 990점 나올 때도 있어요. 950점 나올 때도 있고 만점 나올 때도 있는 거야. 성적이 굉장히 좋죠.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 내일 시험도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참 천재 이루라고 그냥 기회도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일 시험 보러 가니까 8시에 좀 깨워주세요 라고 자죠. 자는데 아버지가 깨워 안 깨워? 그렇죠? 문 다 잠가놓고 아무도 못 다니게 하죠. 혹시 깰까 봐. 그리고 컴컴하게 해놓고 불도 안 켜놓고 안 깨워준 거야. 그리고 저녁 8시에 깨우죠. 뭐래? 얘야, 8시다. 눈 뜨니까 캄캄하잖아요. 이거 왜 이러죠? 그랬더니 네가 8시에 깨우라며. 그 8시가 아침 8시요? 저녁 8시요? 아침 8시였죠. 저녁에 무슨 어떤 놈이 토익을 시험 보러 가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가 오전이라고 안 그랬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조건 성취하면 차 사줘야 되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 방해했죠. 그럼 아들은 눈 뜨자마자 길길이 띕니까 안 띕니까? 길길이 뛰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차 사러 가셔야 되겠네요. 조건 성취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눈 뜨자마자 차 사러 가야 되겠네가 아니라, 얘가 시험 보러 갔어도 그날 900점이 결정나는 거 아니잖아.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요? 시험 본 날,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성적표 발표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아버지, 조건은 성취됐을 겁니다. 오늘 좀 그러니까 차 사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길길이 뛰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죠. 아버지가 그냥 안 놔두지. 아들놈이 어디 아버지한테 눈부라리면. 그렇겠죠. 자, 이게 이제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51조에 이런 게 나와요.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조건이야. 가장 조건.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조건인 척 하지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불법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불법 조건. 이 불법 조건은 법률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감남이 을녀에게 물건을 하나 주면서, 자, 내가 너에게 이걸 증여하겠다. 하지만 뭐가 된다? 내 첩이 되다오라고 했대요.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 있죠. 이거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가 무효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있고요, 불능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기성 조건이나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은 말 그대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기성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은요,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능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이죠. 이 불능은요,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이 있는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도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지 조건 한번 보고 해제 조건 한번 볼게요. 정지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볼게요. 성립했는데 불능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며. 그럼 영원히 성취 안 되네.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무효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성 조건 한번 볼게요. 해제 조건은 뭐냐?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였대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해서 성립하는 날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뭘로 나타나는 거죠? 무효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다? 무효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또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 무효니까 해제 조건의 반대는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럼 정지 조건이면 뭐냐? 그럼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였으니까 그 반대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될까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는 뭐 이해하기보다는 암기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뭐냐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도 무효다. 이거부터 불정무, 기해무 해보실게요. 불정무,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무효잖아요. 그런데 반대 조건이면 그럼 뭐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야. 불정무, 기해무, 꺾기, 꺾기. 아시겠죠? 이건 그냥 답을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불정무, 기해무, 꺾기, 꺾기. 이걸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불정무, 기해무, 꺾기, 꺾기. 자, 우리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가서 법률행위 부관이 뭐냐 이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조건부터 봅니다. 조건. 조건은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고 넘겨보시면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수의 조건이 뭐예요? 수의 조건. 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면 수의 조건이고 비수의 조건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 비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크게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수의 조건 뭐야? 수의. 수의 어때? 수의. 수의 입은 사람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죠? 그럼 거기 잠깐 보면은 수의 조건에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순수하게 수의 입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죠? 예? 잘 추상이 안 돼요? 돼요? 그럼 순수 수의 조건은 돌아가신 분이 한 거니까 무효다 그러면 되겠네. 단순 수의 조건은요? 한번 입어봤대 나중에 입으려고. 그럼 수의 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죠. 그건 유효겠죠? 뭐 그렇게 접근하면 돼 이건. 나머지는 다 유효야. 뭐만 무효고?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고. 다시 한번 순수 수의 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수 수의 조건 왜 무효요? 순수하게 수의 입었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니까 그냥 무효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요? 유효. 아시겠죠?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입니다. 왜 무효라고요? 돌아가신 분이요. 됐죠? 그냥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가면 자 여기는 법조문의 순서가 151조부터 나왔어요. 법조문의 순서가 이렇게 151조, 150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51조, 150조 이게 뭐죠? 148조, 149조, 147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51조부터 나왔어요. 거꾸로.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하면 이게 뭡니까? 불법 조건이죠. 예, 그러면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첩이 되면 뭐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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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죠? 그 무효로 한다.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에 줄쳐놓습니다. 그게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틀렸죠. 위에다가 써놔요. 조건만 X로. 조건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제2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밑줄 쳐볼게요. 이미 성취한 것 무슨 조건이라는 뜻일까요? 기성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기성조건이면 기해무가 떠오르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에게 꺾기가 적용이 되네. 해제조건이면 무효니까 정지조건이면 뭐가 돼야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죠. 위에다가 이거 써놓으면 돼. 기해무, 불정무, 꺾기, 꺾기. 아시겠죠? 꺾기, 꺾기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고 사망에, 사망에 사망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밑줄 치면 그게 뭐예요? 불능이지. 그렇죠? 그럼 불능이면 불정무 그래야 되네요. 불정무. 그럼 그 무효고. 그러면 불능, 저 불정무가 아니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돼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암기하면 돼. 부정한 일 하면 무효다.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 불정무, 기해무. 부정한 일 하면 무효고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 꺾기 꺾기 하면 뭐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다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볼 건 없습니다. 넘겨보십니다. 그 법조문 가지고 충분합니다. 불정무 기해무만 할 줄 알면 돼요. 꺾기 꺾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거기 공익상 불허용, 사익상 불허용 이거 필요 없이 이건 뭐 하면 된다 그래서 단신. 그렇죠? 단신. 어음수표행위, 그렇죠? 어음수표행위 조금 이따 줄 쳐드릴게요. 옆에다 그냥 단신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단신. 거기에 세 번째 줄, 가족법상 행위가 뭡니까? 신분행위죠. 그렇죠? 신분행위. 그 다음에 어음수표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음수표행위. 그래요? 근데 어음수표행위는 좀 써놔야 되잖아, 이거. 어음보증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다 써놓으셔야 돼. 이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음보증에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익상 불허용이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 단독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을 심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칩니다.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과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인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채무 면제, 유언, 유증이 있잖아요. 요거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네. 요거. 그렇죠. 요거 동의가 있다든지 이거고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예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이거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죠. 신의 성취를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다. 여기잖아. 이익자가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이 불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성적표 가져오면 바로 찢으면 되지만 요거는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효과에 로마자 2번에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인정되는 시점이다라고 돼 있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다 뭐라고? 성적표 교부일, 성적 발표일이라고 해놓으면 우리끼리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참 이상하게 이렇게 전부 다 거꾸로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법조문을 거꾸로 이렇게 좀 해놨네요. 자, 148조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149조는 또 안 나와 있죠. 149조는 또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149조 밑에 어디 한 군데다가 제 149조 하나 써놓을게요.
149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9조는 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149조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건부 권리도 글씨 알아보시겠죠?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존에는, 여기 보존에는 가등기,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요. 아,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149조가 있긴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인데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권리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건 해설이 그러는 거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거기다 밑에다 써놨죠. 148조 밑에다가. 네, 그 다음에 보존에는 가등기 가처분 포함한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건 성취 확정 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소멸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본래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다. 그거 마음 줄쳐볼게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요. 자, 우리 갑하고 을이 약혼을 하면서, 갑하고 을이 약혼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약혼 반지를 하나 줬어요. 반지. 반지같이 보이죠? 예, 약혼 반지를 하나 줬습니다. 갑이 을에게 줬어요. 오늘 약혼하면서 손가락에 끼워줬다고. 끼워줬으면 그 반지 누구 거예요? 갑 거 아닌가요? 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혼인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혼으로 파국으로 갔다는 거야. 그럼 그 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끼고 가?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 법률행위 했으니까 오늘 누구 게 돼버렸어요? 받은 사람 게 됐잖아. 증여의 효력이 생겼죠. 근데 혼인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가 효력이 없어지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오늘 증여했잖아. 증여. 그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인데 원래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당사자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정할 수는 있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기한 다 한 장 넘겨보세요. 기한 보이시죠? 기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